이렇게 카메라를 아이폰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디오도 아이폰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폰 14 프로, 네, 바로 이거죠. 이걸 구입을 하고 나서 가장 기대했던 포인트가 따로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 관심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최근 출시했던 아이폰들을 보게 되면 카메라 성능이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4 프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메인 카메라가 무려 4,800만 화소입니다. 이 소리는 정말 좋은 화질을 얻고 싶으면 메인 카메라만 잘 활용해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충분히 좋은 렌즈들이 장착이 되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메인 카메라 4,800만 화소입니다. 24mm 렌즈가 장착이 되었고 조리개는 f1.78 흔들림 보정을 담당하는 OIS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잘 잡힙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구성한 게 7메가 렌즈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작은 거에 7메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 네 엄청 놀랍네요. 그 다음에 광각 렌즈를 담당하는 13mm짜리 12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조리개는 f2.2 약 12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6메가 렌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앱을 보시게 되면 2배 망원이 포함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200만 화소 2배 망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게 쿼드 픽셀 센서로 이제 구현이 된 건데 쉽게 말해서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의 그 일부 영역을 크롭을 시켜서 그걸 2배 카메라로 만든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48mm가 이제 장착이 되었고 조리개는 메인 카메라랑 똑같이 f1.78입니다. 네, 꽤 밝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OIS도 2세대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렌즈도 7매로 구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인물 사진이나 그런 보케를 만들어내는 3배 망원 1200만 화소이고 77mm짜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조리개는 f2.8 거의 뭐 여친 렌즈급이죠. 기본적인 OIS가 장착이 되었고 6매 렌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울트라, 망원 각각 3배짜리 광학 줌, 2배짜리 광학 줌, 6배짜리 광학 줌이 적용이 되었고 디지털 줌까지 활용하게 되면 최대 15배까지 줌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도 12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고 트루뎁스 카메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리개는 f1.9 6매 렌즈로 구성이 되었고 이 정도 렌즈면 내 셀카 찍기에 진짜 최적화된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나 봐요. 가끔 플래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거나 하게 되면 눈동자가 이제 빛에 반사돼가지고 정목 형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응형 트루톤 플래시가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진 찍을 때 그 정목 형상을 감소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포토닉 엔진이 이제 추가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4 프로라고 해도 이 렌즈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퀄리티가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이 포토닉 엔진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시켜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생각보다 왜 이렇게 퀄리티가 좋지? 하는 부분이 이 포토닉 엔진이 담당해서 그렇습니다. 이 엔진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디테일과 질감이 더욱 살아나도록 촬영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가 디퓨전 기능, 이거 역시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 설정에서 프레임 영역 밖까지 사진 캡처, 네, 이걸 비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디퓨전은 총 9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합성한 다음에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일부 기능을 제한해야 될 정도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사진 촬영 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HDR 촬영 있잖아요. 그 HDR 촬영은 3장 합성입니다. 사진 3장 합성.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야간 모드에서든 발동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밝은 곳에서는 스마트 HDR4, 그 다음에 그냥 전향, 이제 그런 환경에서 촬영할 때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 기술, 디퓨전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야간에서는 나이트 모드,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가장 최적화된 사진을 촬영해주고 보정해준다. 이것만 해도 아이폰 쓰는 매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이폰 7부터였나요? 그 인물 사진 기능이 들어간 게? 그게 들어가서 아이폰이 계속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 되면서 현재의 인물 사진 모드는 진짜 거의 최상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물, 그리고 음식, 이제는 사물까지 완벽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미러리스로 촬영한 그런 고퀄리티의 사진 촬영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야간 모드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아이폰에서 그 기술을 계속 광고하고 막 설명하고 했었죠. 그래서 야간 모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어두운 밤에서 정말 멋진 사진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조명이 그래도 살짝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빛이 좀 많은 그런 차 다니는 도로 아니면 네 밤 하늘도 있겠죠. 그리고 실내에서도 환경만 이제 잘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야간 모드도 정말 멋있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야간 모드로 촬영했을 때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개인적으로 보관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출력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두운데 찍을 때 만약에 사진 인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프로 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 자체를 로우, 그 원본 데이터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그거를 보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 편집할 때 와 이 정도 퀄리티가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은 그런 원본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뭐 자주 사용하진 않고 정말 좋은 퀄리티로 보장된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때만 간혹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4K 촬영. 4K 이걸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지금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폰으로 한번 촬영한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아이폰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디오도 아이폰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촬영했던 그 미러리스 결과물이랑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촬영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4K라고 하면 그냥 말만 4K, 그냥 픽셀 수만 4K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요즘 이제 나오는 아이폰 한 13 프로 한 그때부터 이제 4K가 진짜 4K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좀 좋은 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네, 소니 마이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노이즈 캔슬링까지 이제 포함된 그런 마이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데 오디오가 이 정도 퀄리티다 저는 그냥 네 박수밖에 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4K에서 시네마틱 촬영이 가능하죠. 이건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대충 이제 촬영을 해도 한 편의 영화처럼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네마틱 촬영을 매우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오늘 가족과 함께 지낼 때 그런 상황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길 때 이 4K 시네마틱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기억되고 조금 더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오디오 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줌을 쫙 당기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피사체를 영상에 담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오디오를 담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갤럭시에는 이미 옛날에 적용된 기술인데 아이폰은 이제 이번에 들어왔다 보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거리인데 이제 소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했나요? 네. 확대했을 때는 제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 줌이라는 게 그냥 전체적인 소리를 이제 볼륨을 업을 시켜주다 보니까 잘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줌을 다시 또 이제 축소를 할게요. 네, 축소하게 되면 네, 또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디오 줌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바로 이 기능, 액션 모드입니다.
그냥 이걸로 고프로를 그냥 압살해버리는? 어느 순간 이제 포인트가, 애플에서 포인트가 액티비티한 그런 활동에 맞춰져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워치 울트라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폰에서 액션 모드가 추가됐는데 이걸 활성화하게 되면 진짜 내가 일부러 막 흔들어도 엄청 평온한 상태로 영상 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직 화각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많기는 한데 일단 첫 시작 자체가 너무 완벽하다? 네, 그런 느낌에서 와 이거 고프로보다는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고프로를 가지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은 이제 전화나 이제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 서브로 뭔가 카메라를 있어야 될 때 그때 네, 이런 고프로를 들고 다니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아이폰으로 찍는 게 솔직히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모드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리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액션 모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고프로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 그 다음에 아이폰의 액션 모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4K로 바꾸고 네,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프로도 켜고 이건 기본적으로 4K 촬영에 하이퍼 스무스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멀리서 달려오면서 한번 두 개를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막 일부러 막 흔들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일부러 흔들면서 촬영을 해봤고 이번에는 약간 조심하면서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흔들림 보정 해주는 것 때문에 고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이랑 고프로를 촬영했을 때 그 결과물을 두 개 비교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메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정보 수집해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려 봤습니다. 아직도 기능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 관련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